빛의 양은 충분하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습도를 사용하려면 감도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. 하지만 그렇지 않은 조명을 이용한 느낌의 조명을 사용한다면 아무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셔터값과 조리감이 움직여주는 제어되는 부분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또 감도값이 플러스가 되겠죠. 영향이 와야지만 내가 원하는 그런 밝기를 찾기 때문에. 자, 여기까지가 카메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빛을 컨트롤하는 부분이었고요. 다음은 이제 그 렌즈. 카메라 렌즈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강의 렌즈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보통 렌즈 하게 되면 이제 표준 렌즈, 광각 렌즈, 이제 망원 렌즈 이 세 가지 부분이 있어요. 여러분들이 이제 장착되고 있는 카메라에 따라서 뭐 단렌즈인 경우도 있고, 할 겁니다. 185라는 거는 그냥 그 광각 번들 렌즈라고 하고 싶어요. 광각 표준 렌즈라고 보시면 되는데, 자, 기본적으로 표준 렌즈는 이 50mm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표준 렌즈라고 해요. 그러니까 이 50mm는 35mm 카메라에서만 표준 렌즈가 50mm입니다. 뭐, 카메라의 사양에 따라서 뭐 중형 카메라든지 대형 카메라로 넘어갈수록 거기에 따른 또 표준 렌즈는 틀려집니다.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35mm 카메라는 50mm가 표준이에요. 왜 표준이에요? 왜 표준을 50mm로 정했을까요? 다른 렌즈의 미리수도 상당히 많은데 왜 50mm를 갖다가 표준 렌즈로 정했을까요?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분? 원가 절감. 원가 절감. 원가 절감하면 더 작게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굳이. 자, 어떤 초점거리를 바라봤을 때 사람이 시각이 초점거리를 바라봤을 때 가장 유사한 화각이 50mm라고 표현합니다. 렌즈에 장착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어떤 사물을 갖다 그 바라보고 있잖아요. 그 바라보는 화각을 그 거리를 50mm 렌즈를 장착하고 35mm 파인더를 통해서 그 초점거리를 바라봤을 때 가장 흡사하게, 가장 유사하게 보여지는 화각거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50mm를 다 기본적인 표준 렌즈라고 가칭하는 거고요. 자, 이 표준 렌즈에 따라서 이제 광각 렌즈. 50mm보다 아랫단계 렌즈가 다 광각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185라든지, 185로 같은 경우는 50mm 표준에 18mm까지 광각 거리가 있는 거고요. 근데 광각 렌즈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는데, 자,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, 이 광각 렌즈로 촬영된 사진이 어떤 느낌을 촬영한 건데, 어떤 제품, 어떤 사물을 촬영한 건데, 나무를. 예, 소나무를 촬영한 건데, 소나무처럼 보이시나요? 상당히 많은 왜곡이 됐죠. 하지만, 원근감은 상당히 좀 풍족하죠. 왜냐면, 광각렌즈라는 건 화각 자체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범위를 담을 수가 있다는 거죠. 심도가 그만큼 좋으니까. 근데 미리수가 낮기 때문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왜곡이 상당히 극대화하게 생겼습니다.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제품을 촬영할 때, 제품 중에서도 주얼리라든지 작은 액세서리 사물을 촬영할 때는 광각렌즈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광각렌즈 특성상 렌즈가 앞으로 들어가야 돼요. 사물을 촬영하기 위해서. 지금 저 소나무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보다 상당히 넓기 때문에 넓은 범위를 촬영했지만 왜곡이 상당히 극명하게 지는 것 아닙니다. 반대적으로 내가 사물을 갖다 촬영하고자 한다면 렌즈가 근접 촬영을 하셔야 되는데 근접을 하게 되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사물이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사물처럼 안 나온다는 겁니다. 왜곡이 많이 진다는 얘기죠. 보편적인 거리의 사진을 촬영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하지만 근데 광각 렌즈를 만약에 그 왜곡진 부분을 갖다 커버하려고 약간 거리를 두고 촬영하시면 어떻게 될까요? 사물은 요만하게 촬영되고 여백만 많이 생기겠죠, 여백만. 그럼 그 여백을 갖다가 포토샵에서 자른다고 해도 원본의 데이터를 원본 데이터를 수정한다면 그만큼 사물에 대한 화질 자체가 상당히 좀 결함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. 물론 내가 어느 부분까지 이용하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좀 더 나은 선명한 재질과 톤을 갖다가 원하신다면은 광각 렌즈는 그런 톤 자체가 다 제어하는 게 좋습니다. 대신 제품 촬영보다는 내가 쇼핑몰에 내 홈페이지에 약간 대문 사진들, 약간 시각적인 효과를 갖다 얻고자 하는 사진들 있잖아요. 이 제품 특이하네 하는 보여주는 그 제품이 아니라 그냥 시각을 끌어들이기 위한 촬영을 하신다면은 좀 도움이 되겠죠. 그런 위주의 촬영은 가능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
제품, 아까 액세서리 재질 촬영할 때는 약간 피해셔야 되는 렌즈 중에 하나입니다.